김병호 교육감이 결국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보육대라는 겨우 넘겼지만 반년 뒤면 또 똑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어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며 난색을 표했던 김병호 교육감이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가 주기로 한 올해분 학교용지 부담금 148억 원에 그동안 모아둔 순세계 잉여금을 더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해외연수와 정책 탐방은 아예 없애고 공약 사업 10여 개도 축소 또는 연기하며 내린 고육지책입니다. 발당에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연말까지 6개월분의 시한부 결정. 당장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그리고 충청북도 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한마음이 돼서 누리과정의 무상급식까지 도교육청이 현재 갚아야 할 빚은 무려 7,553억 원. 김병우 교육감은 올해 한한 편성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6개월 뒤 또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